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악 그룹 꽃담입니다. 저희 꽃담은 아름다운 담장 넘어 전해오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2017년 진주를 기점으로 국악을 전공하는 연주자들이 한데 모여 창단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무늬를 놓은 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희 국악그룹 꽃담은요, 전통 국악에서부터 퓨전 국악 그리고 창작 국악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곡은요, 이준호 작곡의 신풀이라는 곡입니다. 신풀이는 국악 창작곡 중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곡 중 하나인데요. 농악의 별달거리 장단을 테마로 하여 만든 곡입니다. 신나는 타악의 리듬에 흥겨운 태평소 가락과 함께 서서히 고조되는 곡의 흐름에 따라 듣는 이의 몸과 마음까지 고조되어 가는데요. 흥겨운 리듬에 어느새 몸이 들썩들썩하게 하는 곡입니다. 몸과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첫 번째 무대 신풀이입니다.
번째와 세 번째 곡은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가 임교민 작곡의 국악 창작곡 실렁 실근입니다. 판소리 오바탕 중 흥보가는 가난과 희망과 선량한 마음가짐 등을 주제로 현대를 사는 우리네 답답하고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그러한 흥보가에서도 눈 대목으로 꼽히는 박타는 대목은요, 흥보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돈과 쌀이 흘러넘치는 실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박타는 대목. 오늘은 전통 판소리 박타는 대목과 그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새롭고 신나는 선율과 리듬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때요, 전라도 운봉 사는 흥보가 저희 형 놀보에게 쫓겨나와 산 좋고 물 좋고 인심까지 좋다는 이곳 진주에 와 터를 잡고 살아가자. 하루는 저 북쪽 땅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였는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여파가 이곳 진주에까지 미쳤는디 자식이 11명이나 되는 흥보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게 되었겠다. 하루는 흥보 마누레가 보다 못하여 가난 다령으로 난디 가난이야 가난이야 언순년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의하면은 잘 타는 고 복도 칠성이밀 복마련을 허시는가 들어와 여보 마누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날마다 그렇게 눈물만 짜면 무슨 재수가 있겠소. 우리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새통을 따다가 자 굶어가는 자식들을 한번 먹여봅시다. 아니라 예? 장단을 다르르르 하니 말아놓고 예? 박을 한번 다 봅시다. 아, 다 봅시다. 실릉실릉 강가주소 예여 나 담기
배가 고파서 못 먹었어. 배가 정 고픈 것들 나는 치마 끈을 졸라들 매서 자 어서 해 봅시다. 싫어 싫어 당과 주스 에이여 놓고 보니 으이, 박석이 헤잉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석은 어느 도장남이 싹 가져가 버리고 웬 괴투짝이 붉어지거나 지금 한 개를 세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가득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달아비어 보란디! 슈가!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보고 나는 도로속을 뚝뚝 따라 돌아섰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봐도 가득하네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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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죽던데 언제 떨어 부어놨는지 쌀이 일만 구만구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냥이겄다 싫어 싫어 당과 주스도 내려라 당겨라 톱질이야 싫어 싫어 당과 주스도 내려라 당겨라 톱질이야 싫어 싫어 중앙은
밝은 5월 단어에 담아가 되니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어기연 자애기로구나. 5월 6월에 드는 액은 7월 8월에 마스 9월 9일에 드는 액은 9월 9일에 담아가 된다. 10월 호동지 6살 내내 돌아가더라도 1년 하고도 12달 마음복은 백성에게 자꾸 자신은 물알로 만든 전을 피웁니다.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어기연 자애기로구나. 저희 꽃담의 마지막 곡은 원일 작곡의 신뱃노래입니다. 뱃노래는 심청가에서 유래된 민요로 특히 진양조 장단 부분은 범피중류 대목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70년대에 새로이 신뱃노래로 작곡되었고 가사는 경기민요 뱃노래에서 따왔지만 선율은 남도 계면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들으실 기악 합주곡으로 편곡되어 바다로 출항하기 전 어부들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고 바다의 거친 물살을 항해하는 어부의 생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신뱃노래를 통해서 활력을 찾으시고 다 함께 코로나19 이겨내시기 바랍니다.